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구뉴스코 23기 필리핀으로 가게 된 배영균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해외 봉사를 좀 가기 싫어했었는데요. 또제 나이가 지금 29살인데 해외 봉사를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이제 직장 잡아서 이제 자리를 좀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 안 가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음 꺾고 이제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고요. 워크숍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1차 때는 솔직히 워크숍도 너무 가기 싫어서 약간 반 강제로 갔었는데, 2차 가기 전에 제 마음에서, 야, 이러다가 내가 1년 동안 진짜 계속 고생만 하다 돌아오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좀 마음을 바꾸고 2차부터 좀 마음을 다르게 먹고 참여를 했는데, 저희 그 교육 시간에 박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행복한 미소로 우리 다 같이 복음 전하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때는 좀 다르게 들려서 아 그래 나도 해외 봉사 가서 뭐 언어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현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그래 내가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오자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문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서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제가 이제 복음을 듣는 거는 많이 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입 밖으로 이제 내뱉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막상 이제 성경 꺼내고 얘기하려니까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저희한테 다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입을 열면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자꾸 어렵다고만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나도 가서 이제 해외 봉사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기쁨을 같이 맛보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워크숍이 끝나고 이제 지금 단기를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사실 이제 제 앞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형편들이 좀 많은데 이제 아버지가 아직 구원을 안 받으셨고 또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좀 인정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한테 가끔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돈 언제 벌어서 언제 결혼해서 언제 자식 낳고 언제 자리 잡을 거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외가도 제가 또 장손에다가 이제 외가에도 남자가 없어갖고 이제 다 이제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결혼 진짜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원래 20대 후반때 결혼하는 게 목표였고. 이제 빨리 결혼해서 저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다가올 때마다 약간 제 형편적으로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아, 이게 진짜 가는 게 맞나? 내가 이 나이에 가서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계속 돈이 나갈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좀 약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약간 좀 충만한 마음에 단기를 가겠다고 했지만 그래 형편을 보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워크숍에서 진짜 마음에 가장 많이 크게 남았던 말씀이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건데 복음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런 형편에 계속 막히면서 그냥 이러고 살순 없지 않냐. 나도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 믿고 나도 한번 나가보자 하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봉사 가기 전에 좀 이렇게 감사했던 부분들을 좀 간증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